안녕하십니까. 최군입니다. 우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근 일주일간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군대 관련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도록 제 입장을 표명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기사로 확인하신 대로 저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제가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처음 저는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제 기록의 사실 증명을 해당 전문의로부터 받고 제출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다녔던 자료입니다. 실제로 병원은 다녔는지와 그 과정 속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인정한 정신과 전문 의료 기관에 입원하여 약 10일간 정밀 신체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개그맨 출신이며 방송 활동한 내역 및 기사,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의 자료들까지 모두 담당 전문 기관이 확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정 결과 저는 양극성 정동장애, 약물 납용, 인격장애 등의 진단 병명을 받았고 감정기복, 불안,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습니다. 군 복무 환경에서 증상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받았습니다. 그 이후 몇 번의 자료 제출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의 내용이며 자료이기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어떠한 불순한 의도와 거짓된 치료와 검사는 없었으며 그 또한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제 과거 인터넷 방송 중 충분히 오해와 억측을 살만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사과드렸지만 재차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반성해 왔으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며칠간 정말 많은 시간을 생각을 했고 화가 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고 무섭고 고통스럽기까지 했지만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를 막고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입장과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귀신이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미 도를 넘은 많은 자료를 넘겼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의 억측과 공격 자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제 인터넷 방송 최군TV를 하면서 많은 것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도 컸지만 반면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함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는 날에 부족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아팠고 치료를 받았고 그것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은 자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